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 회장의 상속세 부분이 이제 언론 뉴스에 나오는데요. 재산이 1조라고 하면은 한 4천억 정도 상속세액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재벌그룹의 회장님이시니까 옆에서 다 준비를 했겠죠. 했는데도 그래도 4천억이 나온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상속세를 그 길목에서 국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죽을 때, 그렇지, 다 챙겨야 되겠다. 항시 노리고 있는데, 평생을 노리고 있는데, 국가를 쉽게 이기겠느냐.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뭐 몇억씩, 뭐 몇, 10억 이상씩 줘가면서도까지도, 야, 상속세 최대한 낮추는 방법 해봐.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만일 10억 준다면 내가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해볼까요? 상속세 계산 공식을 일단 알아야 돼요. 상속세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총 상속 재산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조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 회장님이. 그러면 이게 상속 재산 가액에는 본래 의미 상속 재산,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부동산 연금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 돌아가신 사망 시점에 딱 떠들어 보니까 부동산, 유가주, 주식, 뭐 이렇게 현금, 금융재산, 이런 것이 딱 그게 이제 본래 의미고, 간주라는 거는 이제 죽음으로써 돌아오는 뭐 퇴직금, 보험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간주, 상속,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상속재산에다 플러스하고, 추정상속재산, 이거 이제 많이 걸리죠. 이거에 많이 걸리는데, 1, 2, 5,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2억, 재산 종류별로 2억이 인출됐거나, 처분됐거나, 채무가 부담됐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처분이, 그런데 불분명해요.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돈이 나갔는데 그게 그 용도가 어디에 썼는지 불분명하고, 2년 이내 5억 이상, 이런 식으로 재산 종류별로 이렇게 나간 것들을 말을 하죠. 재산 종류별로 그러면 그거는 현금, 금융재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부동산은 부동산별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상속재산에서 한번 걸려요. 추정상속재산에서 한번 걸리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간에 이 총상속재산가액이 1억이다. 아니, 1조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피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가액 분산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라든지 지자체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줘버리는 유증하고 이렇게 줘버리는 이런 것들은 애당초 비과세고, 과세가액 분산이라는 거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속에서 덜 내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 마이너스 하는 거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익법인 등에다가 출연을 해야죠. 출연을 하면은 돼요. 그러면은 상속세가 적게 나올 수 있다. 일단은 이제 계산 공식을 보면은 그다음에 공과금 및 장례 비용 채무 이런 게 있잖아요. 공과금은 뭐 이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가에다 내야 될, 지자체에다 내야 될 이런 거니까 이걸 뭐 내가 인위적으로 부푼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례 비용은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재벌 회장 같은 경우는 절에 와가지고 한 2억, 3억씩 써가지고 장례를 하거든요. 천도제 해달라 하고. 근데 그 가액이 되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지 딱 정해져 있다고요. 법에가 지금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정해져 있어요. 500만 원. 예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채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채무를 막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장난들을 한 번씩 치는 거죠. 없는 채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미리미리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은
이 마이너스 할 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지, 이거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채무가 있다 하면 이것도 검증해봐야 되고, 장래비용 크다 하면 이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해줘버리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재산, 이거는 국세청이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가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면 아주 이게 힘드니까 사전 증여 재산이란 그 동안에 이제 동일인한테 상속인들한테 한 10년 내에서 증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상속인 아닌 사람들한테 5년 내에 그 증여한 거 있는 건지 이거는 이제 국세청이 떠들어 볼 거예요. 10년치까지, 10년치 이전까지도 떠들어 볼 수도 있죠. 자기들이. 근데 금융기관에다가 대체로 계좌 내놓으라 하면 10년치밖에 못 내놔요. 자기들도 그 이전까지 막 하려면 전표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년치까지 본다 이거예요. 사전 증여 재산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전 증여 재산이 배우자끼리 왔다 갔다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이제 니 돈이 내 돈이고 우리가 부부 일심인데 이렇게 하면서 동거를 왔다 갔다 해놓고 또 남자가 여자 유해준다고 계좌 하나 딱 만들어줘 이봐 이거 당신 써 해놓고 나서 자기가 또 뺏어 쓰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증여로 잡혀버린다 이거예요. 실상 아내가 뭐 계좌 본 적도 없고 계좌 봤다 하들 써본 적도 없는데 경제권을 가진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다 증여로 잡혀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해.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 한 몇십억 남았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국가가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세 때려가지고 가지고 가버린다니까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황당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배우자끼리의 증여 이 부분은 외국에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독한 거죠. 배우자끼리의 증여도 이렇게 배우자끼리의 예금 거래 이런 거를 전부 다 증여로 봐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놀부심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음에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상속세 가세 가액이 나온다 이거죠. 가세 가액이 나오고 이제 세율을 곱할 정도의 이제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상속 공제, 이 배우자 공제를 해주고 금융재산 공제 등뭐 이런 중소기업 뭐 무슨 뭐 공제 이런 게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여기서 제일 큰 것이 이제 배우자 공제겠죠. 예?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30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이 더 적으면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해준다 해도 30억밖에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색 내는 거예요. 국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생색 내는 거고 이러는데 이 공제를 해주고 났어도 그런데 이게 이제 롯데 회장님 같은 거는 나중에 보니까 본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본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게 어떻게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뭐 본처가 있고 그 혼인신고가 됐고 우리나라는 그 배우자가 없다는 그 언론 뉴스가 있어 보면은 그거는 혼인신고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는 거고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본처도 없고 본처가 없으니까 후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누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저 후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후처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실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밖에 안 되죠. 옛날로 말하면 첩이죠. 네. 그런 식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근데 첩은 첩인데 애첩이고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 가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로 곱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율이 너무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예? 뭐또 독일 같은 경우도 뭐가 500, 50%다. 50%뭐 최고 세율 다 똑같다. 아유, 그쪽은 우리는 30억 초과하면은 50%지만 그쪽은 500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많이 가지고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구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공익법인에다가 출연을 많이 해야 되고, 채무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행 채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채무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 사전증여 재산은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고,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풀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최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게끔 30억이라도 다 받게끔 하고.